10대씩인가 5대씩인가 맞은 하여간 종아리에 파랗게 이렇게 멍이 들어가지고 호흡힘을요. 네, 뒤처지거나 통수를 자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잦은 체벌이 있었다는 건데요. 게다가 이게 맞을 일인가요? 인솔이라는 어떤 개념이 아니고 그냥 뼈가리 몰고 다니듯이 양떼 몰고 다니듯이 몰고 다니는 거예요. 폭우가 쏟아지는데 어디가 있는지도 모르겠고 나중에 찾아보면 다리 밑에서 달달 떨면서 밤을 지새우고. 과연 이에 대해 탐험대장은 어떤 입장일까? 직접 사무실로 찾아가 봤는데요. 예. 초대장님이 뭔데요? 이런 놀라운 겁니까? 지금 이 순간에 이걸 고민을 넣는 게 되면 이 아이는 영원히 일어설 수 없으니 아이를 지도해 볼 뿐이었고 안 일어나는 애 일어나라고 도닥거려줬는데 그게 폭행이 되잖아요. 토닥거렸다고요? 네, 결국 수사를 받은 국토순례단. 학생이 이제 피해 학생 손목 골절됐던 학생입니다. 이 학생을 이제 큰 학생들이 양팔을 잡고 이제 질질 끌고 가다 보니까 나무 가지나 이런 데 긁히고 찰과상을 입었다 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어이가 없네요. 결국은 이제 손목이 골절된다는 사진입니다. 그런데 폭행도 모자라 이동 중인 배 안에서도 사건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배 안에서 독도로 이동을 해 가면서 그 안에서 이제 그 이 피의자가 이제 애들을 뭐 가슴을 만지고 어머. 그 신체 은밀한 부위를 만지고 이렇게. 이게 무슨 일이요? 작년 일로 징역을 선고받은 탐험대장 현재 항소심을 진행 중인데요. 더욱 놀라운 것은 운동 전력은 한 5, 6회 정도 되고요. 그 외에 뭐 다른 자질구레한 전력까지 해서 총 21회 전력이 있습니다. 전과가 무려 21번. 그러나 20여 년 동안 어떤 제지도 받지 않고 국토순례를 해왔다는데요. 그런 결격 사유가 있는 사람들이 청소년 교육과 관련된 단체에는 적어도 움직여서는 안 되거든요. 활동해서는 안 되는데 그렇게 해도 상관이 없게끔 지금 돼 있다라는 거예요. 현재도 국토순례단이 버젓이 운영 중이라고 합니다. 현재와 같은 방학 동안에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체험활동이라든지 수련활동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개설되어진 운영 프로그램들은 누구나 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모집을 할 수 있고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규제나 점검은 사진이나 사후에 지금 현재 제재를 할 수 있는 가할 수 있는 법적 제재는 없고요. 단지 정부에서 인가받은 청소년 수련세제나 단체들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을 부모님들이 잘 선택을 해서 운영할 수 있는 길밖에는 현재는 없습니다. 예. 청소년의 미래를 담보삼아 허술하게 운영되고 있는 국토대장정.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참 걱정입니다. 이 국토대장정이라는 게 청소년들이 도전정신도 고취하고요. 또 그 과정에서 꿈과 희망도 키워가기 위해서 만들어진 행사인 그렇죠.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전과자가 운영을 하면서 그 과정에서 청소년들이 정신적 그리고 신체적 외상을 입는다는 걸 이해할 수가 없고요. 학부모들이 알아서 판단해야 한다는 게 정말 이해할 수 없는데요. 네, 예. 뭐 알기도 힘들고요. 앞으로 또 많은 부모님들과 학생들이 신청을 할 텐데 이 사실을 네. 모르고요. 더 위험한 일이 없도록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네, 비가 많이 오면서 아스팔트 도로에 구멍이 생기는 이른바 포트홀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를 피하려다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하니 각별히 주의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그런데 빗길에서 조심하셔야 할 게 꼭 이것만은 아니죠. 토사가 흘러들어 도로를 덮치는 아찔한 상황과도 맞닥뜨릴 수 있습니다. 그 아찔했던 순간을 안지환의 블랙박스로 본 세상에서 확인해 보시죠. 중부 내륙 고속도로입니다. 비교적 한가한 도로 덕분에 제보자의 차량도 시원스럽게 달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갑자기 들어온 차량을 피하려다 사고가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전복된 것 같죠? 아유, 전복까지 됐어요. 예. 길을 잘못 들어섰는지 속도를 줄이면서 내가 진행하는 차선으로 팍 도로는 바람에 저 혼자만 옹벽을 부딪혔죠. 충돌을 피하기 위해 운전대를 급히 꺾는 바람에 결국 차량은 가드레일을 강하게 들이받았는데요. 사고 원인을 제공한 상대 운전자는 뭐라고 하던가요? 애기들 둘하고 예. 가족들이 한 차 타고 있는데 제 차를 안 받아줘서 고맙습니다. 예. 예, 그렇게 얘기하길래 그리고 저 가겠습니다. 네. 예, 그렇게 어처구니없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거 안 되죠. 네. 네, 갑작스러운 진로 변경은 다른 차량들의 정상 주행까지 방해할 수 있습니다. 정말 미리 준비한다면 목적지에 보다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다는 사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엄연히 사고 유발인데요.
경기도 안산입니다. 많은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빗길이라 신경을 써서 운전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